대표 정상화를 위한 도적단체 3당 인류수석 대표 협상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처럼 여야 간의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역지 사지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양보하도록 중간에서 조율했지만 양당은 자기 주장만 앞세운 고집만 부리다 처음 만남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헤어졌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될 민생 현안과 법안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디 성의 있는 자세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에 촉구합니다. 요즘 청와대가 각 부처나 청와대 소속 직원들을 대하는 꼴을 보면 마치 종 부리듯 대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면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일단 관련 부처 공무원이나 청와대 직원들의 핸드폰부터 뒤진다는 겁니다. 그 사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청와대가 캥길 일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고 둘째는 정부 부처나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업무상 기밀 보안 유지는 공무원의 기본 복무 수칙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형태는 도를 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 일단 핸드폰부터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충성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 집 종 부리듯 대하는 꼴이 점입가경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던 수평적인 직원 문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에 경고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뚫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의심증 같은 잡태를 당장 버리십시오. 정부 부처 공무원들로부터 의심증을 거두고 국가의 공복인 공무원들에게 일하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이상입니다.